여기. 아 진짜 좋아. 나 우와. 아, 어 여기 핸드폰이 어디 있어? 여기 나나온다. 접속해 주세요. 우와. 우와. 여러분 안녕. 이찌가 왔지. 이찌가 왔지. 공방으로 왔지. 미찌 여러분들 재워드리려 왔지. 그러려 왔지. 오늘 하루의 끝맺음을 여러분과 함께하려 이렇게 모였어요. 오늘은 눕방이니까 한번 누워서 저기? 인사를 드려봅시다. 저기 보고. 저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둘, 셋. 어린아,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미찌들 안녕. 미찌야 안녕. 이렇게 오늘 저희 다섯 명이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커플 파자마를 마치고 왔어요. 맞아요. 각자 오늘 약간 눕방에서 생각해 오신 컨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일어났어. 바로 일어났어. 바로 일어났어. 설명해 주세요. 제 컨셉은요. 제가 남색이 또 남색? 예진 닮았다. 예진은 닮았다. 남색이 또 잘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 오늘 컨셉은 청순이에요. 아, 청순한 보여주세요. 청순한 표정. 청순한 거는 이제 막 집에서 나온 거지. 어. 아니네. 잠시만. 집인 거지. 집에서 딱 TV 보려고 딱 했는데 거울인 거야. 그런데 나 좀 예쁘네. 나 좀 예쁘네. 다음은 누구야? 다음은 류진 씨. 오늘 약간 세수하러 가기 직전 이런 컨셉인가 봐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뭐야? 뭔데 그러면? 아유. 헤어밴드는 뭐예요, 그러면? 아, 헤어밴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타이예요. 신개념 보타이네요. 보타이고 요거는 턱시도. 아, 귀엽다. 이거 좀 다르게 표현했구나. 되게 눕방에서 팬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되게 많이 갇혀 입고 그럼요. 온 거군요. 지금 얼마나 네, 젠틀해 보입니까? 그렇죠. 핑크 젠틀. 여러분, 우리 팬분들은 알다시피 지금 시간이 조금 늦었잖아요. 저희 텐션이 아주 좋답니다. 맞아. 믿지는 알지. 너무 좋아. 우리는 약간 늦어질수록 텐션이 높아진다는 거를. 맞아. 그럼 유나랑 예지는? 저는 컨셉이 있어요. 저는 지금 기대된다. 이렇게 금발머리에 머리를 묶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양치하다가 치크치크치크 하다가 이렇게 딱 내려놔서 이렇게 응카하고 이렇게 뱉었는데 이렇게 딱 봤는데 뭔가 예쁜 거야? 약간 아니 근데 하필 이게 세수하다 예쁜 것도 아니고 왜 하필 물 뱉다가 아니 물 뱉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예쁜 거지. 아 그냥 원래 예뻐서 그런가 보다. 아, 되게 다 귀엽다고 해주신다. 이런 저희 아이들이 이런 생각하는 우리 팬들 너무 착해요. 난 그렇죠. 네. 저희 귀엽다 해주고 예지밖에 없다. 예지가 예지 정말 언니는? 귀엽게 하고 왔어요. 오늘 양갈래. 양갈래. 오늘의 컨셉은? 맞춰봐. 그냥 뭐 양갈래? 양갈래. 저는 오늘 컨셉 어린이입니다. 어린이요? 어린이였어요? 언니 어른이잖아. 언니 성인이잖아. 어린이? 어른이입니다. 아니 근데 어른이요. 그래서 오랜만에 깜찍하게 오늘은 하셨어요. 귀여움을 담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도 귀여워요. 맞아요. 맞아. 원래도 귀여워. 그러면 리아 언니는 오늘 무슨 컨셉인가요? 저는 정말 리얼하게 자러 가기 일보 직전 컨셉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편하실 것 같아요. 자러 가는 사람이 지금 저렇게 예쁘다. 잠들기 와, 제일 예쁘다. 진짜 예쁘다. 자러 갈 거예요. 화장도 안 지울게요. 굿나잇 텐션 안 지우고. 여러분 잘 자요. 근데 진짜 잘 수도 있어. 진짜 잘 수 있어. 좀 이따 잘 지켜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이렇게 의상도 편하게 입었잖아요. 혹시 평소에 잠버릇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팬분들이 많이 궁금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우리끼리 얘기를 좀 했었었죠, 팬분들하고도. 맞아, 했었지만. 했었지만 다시 얘기를 이것도 하자면? 그거 폭로전이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면은 말자, 우리. 손가락? 왜 그러지 유나? 손가락만 하자. 손가락. 그래, 누구에 대해서 우리 토크를 해볼까? 한번 손가락으로 오케이, 오케이. 하자. 아, 좋아. 알죠.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유나의 잠바릇에 대해서 토크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안 돼. 우리는 아직 신인이라고. 그러면 우선은 제가 유나의 룸메이트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유나는 우선 잠꼬대를 항상 해요. 근데 항상 한다니. 오늘 들은 잠꼬대를 해드릴게요.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내가 오늘? 잠꼬대를 했어? 응, 오늘 밤, 어젯밤. 아침에도 잠꼬대를 했어. 근데 나한테 먼저 얘기해봐. 아니, 그래도 아니. 난 몰라. 누가 내 항상 오늘은 그냥 뭐였냐면 저것도 필요할 것 같아. 저것도 사자. 이거였어.
저번에는 막 엄마한테 엄마 저기 옆에 카페 이러고 막 이상한 소리 해요 혼자. 되게 또렷하게 하나 봐. 저는 항상 유나의 꿈을 제가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넌 진짜 안 자나 보다. 제가 어제도 새벽 6시에 잤거든요. 맨날 제일 늦게 자는 것 같아. 맞아요. 새벽은 자지, 새벽. 어제는 유나가 저번에 말했듯이 제가 갑자기 또 청소를 오랜만에 시작해가지고 어제 둘이 새벽에 청소하다가 너도 청소해? 그래서 그 서로 쓰레기랑 막 청소기랑 막 이렇게 하는데 만난 거야. 언니가 옷을 다리고 있고 나는 청소기를 밀고 나왔는데 언니가 안 자는 거야. 그래서 언니가 너도 청소해? 우리 그래도 이렇게 누워서 하다 보니까 그래. 오늘 방송에서 이제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여러분도 누워서 편하게 시청하시면 좋을 거예요. 좋을 거예요. 좋을 거예요. 좋을 거예요. 좋을 거예요. 근데 진짜 평소라면 이렇게 누우면 바로 자잖아요, 우리 다.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오늘은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왜일까요? 왜요? 우리 미찌들도 잠이 안 오겠지? 바로 내일이 컴백이에요. 컴백이에요. 여기 보고 축하 기쁨을 표현해줘. 축하합니다. 아야. 크게 움직이지 마. 네 여러분 꿈에 그리던 대망의 IC 컴백 티저 여러분 티저 보고 많은 분들이 티저를 많이 봐주시고 기대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티저가 아니라 정말 실제 뮤비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너무너무 설레고 진짜 기대돼요. 진짜 설레. 뭔가 맞아. 진짜 우리 오랜만에 나가는 거잖아. 맞아. 아마 우리 팬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컴백을 하루 앞두고 찾아온 룩방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Let's go! Yeah. Let's go! 근데 그거 아세요? 무엇인가 들렸어. 뭐지? 들렸어. 아직 시작해보자. 한번 다시 해줘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안 들리네. 죄송해요. 다음. 네. 근데 혹시 아세요? 룩방에는 출석 체크라는 코너가 있다고 해요. 나 그거 뭔지 알아. 뭔데? 유나 출석 체크.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룩방 칼로. 룩방 출석 체크는 컨셉이 있다고 해요. 오늘 출석 체크 컨셉은 신입사원. 자기소개 컨셉입니다.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사람들 앞에서 어필하는 그런 컨셉인데요. 뭐 예를 들자면 남다른 춤사위로 여러분의 흥을 책임질 채령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장점을 말하면서 어필하면서 설명하는 거죠. 근데 신입사원 우리가 사실 입사를 안 해봐서 입사를 했는데 저희 입사를 했지. 그렇네. 근데 우리는 그거잖아. 안녕하세요 이쯤이야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하고 저희끼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본인 이름을 넣어서 네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동안 한번 우리 해보자. 그래. 아 신입사원들도 해주시는 거. 이렇게 댓글로 자기를 소개해 주시는 거지 우리한테. 그렇지. 그러면 나부터 먼저 해볼게. 아니면... 너를 적극적으로 어필해봐. 정말 이제 딱 회사에 갓 지금 출근했어. 그래. 출근했어. 지금 다 선배들이야. 우리 막 대리님, 과장님. 나 사장님. 근데 이거 좀 무섭다. 나 사장님. 사장님. 아 신유나. 신입. 아 그러면 나 면접 그러면 나는 직원인데 사장은 아니고 직원인데 얘보다 먼저 들어온 직원. 내가 데리고 들어올게. 아 네 오늘 새로 온 막내예요. 아 상대가 그런 친구인가? 한번 인사. 빨리 인사드려. 근데 신입사원 한번 사장님까지 와. 여기? 근데 이제 그냥 놀러 오신 거예요. 사장님이 관리하러 오신 건 아니지. 관리하러 오신 거. 아, 안녕하세요. 탈락. 아니야. 폐기가 없어서 자네. 아니야. 죄송해요. 제가 얼굴이 그런 상인가 봐요. 자, 소개를 해보시겠나. 안녕하세요. 앞으로 이 회사의 비타민과 에너지를 책임질 유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눈빛에서 배기가 보여. 나는 그럴 것 같아. 나는 내가 신입사원이야? 그러면은 이제 막 짐이 많잖아. 그러면 막 다 모르는 사람이야. 아,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사 이채령입니다. 막 하는데 막 들어주겠다고. 괜찮은데. 뭐야, 이거. 이거 쳐놓고. 뭐야, 이거 던지는데? 나도 모르게 짐이 내 손에 올라와 있었어. 감사합니다. 아 저는 근데 누구시죠? 저 2번부에 이번에 입사한 이채령이라고 합니다. 아, 그 소문난 그
아, 예쁜 신입 저예요. 역시 이런 패기로 저희 회사에 들어오셨나 보네요. 네, 제가 그 회사 과탑 회사 과탑이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본부 탑이라고 다들 불러주시더라고요. 약간 부탑인가? 실적왕인가? 실적왕. 그런 건가?